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771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우리 두기절입니다. 우리 시편 69편은 구약성경 850페이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황소를 드림보다 귀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69편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계속 진행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동문이 있죠. 예. 예, 옛날에 자동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호텔에 자동문이 있는 걸 모르고 문을 열려니까 쫙 그냥 열리는 거예요. 오르막으로 얼마나 놀랐던지. 위를 보고 아래 위를 봐도 사람이 당기는 것도 없는데 쫙 열리는 거예요. 조금 뒤로 떨어졌더니 다시 닫혀요. 가까이 가니까 또 쫙 열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아, 그때 제가 큰 걸 깨달았어요. 봉해하는 건 첫날 저녁에 여러분 내가 자동문이 무언가를 알았는데 멀리 서 있을 때는 안 열립니다. 가까이 가니까 쫙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1일 부흥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참여해서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는 부흥회예요. 우리 홍신호 목사님 얼마나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은혜롭게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해도 우리 홍신호 목사님 찬양해 주십시오. 홍 목사님 찬양이 내가 은혜가 돼요. 예, 제가 은혜가 돼요. 얼마나 찬양이 영성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지.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제가 새벽을 달려오면서 찬양합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하늘문을 엽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여러분 예수의 그 화목제물로 하나님 손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그 갈보리의 십자가를 잊지 마십시오. 로마 군병이 창을 찌르니 예수님의 그 심장이 이미 터져서 여러분 피가 고이고 그 위에 물이 있어요. 물과 피가 따로 쏟아져 나오는 심장 파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노로 다하며 죽어 지옥에 던져진 영원한 지옥의 형벌받은 저주받은 우리들을 그 저주의 길 가는 걸 보고 견딜 수 없어요. 주님의 심장이 견딜 수가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체휼하는 심정 인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프리즘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다 그러셨습니다. 나는 아직 죄인인데 청성하지도 의롭지도 못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7번 지어서 8번 지어서 10번 지어서 괜찮아요. No problem.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 보이셨다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00번 만번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 500개 천교의 교회를 지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실오라기만한 공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은혜받은 감격으로 일하는 것이지 빚진 그 빚진 마음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빚진 자가 빚 갚아놓고 빚을 이제 갚아놓고는 나에게 표창장 주십시오 그런 사람 없어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순교 내 목숨까지 바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이 퇴색하지 않도록,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기도가 무뎌지지 않도록, 그 십자가 사랑 예수의 피발린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발린 감격의 설교, 예수의 피발린 감격의 찬양, 예수의 피발린 감격의 기도가 예배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요. 나의 구주시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러울 것이 없어요.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어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이요. 성경 속에 제일 귀한 말씀은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나의 인생을,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천국까지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 구속하신 주님,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가 그렇게 귀해. 예, 여러분, 나는 참 한경직 목사님의 그 신학교에 와서 설교했던 걸 잊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그때가 아마 92살이 됐던 것 같은 연세가 많은 연로하신 목사님, 세인트 경직한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면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한경직 목사님의 이름은 안다.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여러분, 나는 내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92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말이 깨끗이 못하고 내 마음이 깨끗이 못합니다. 말도 천천히 합니다. 얼마나 그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우리는 설교해야지 은혜가 되지만 그분은 딱 강단에 섰을 때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평생을 성자로 사는 그분의 입에서 나는 깨끗이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면 자기가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성자라 하지만 마음이 깨끗이 못해. 나이가 한 60이 되면 깨끗하게 될까? 담임 목사가 되면 깨끗하게 될까? 아니래요. 나이가 60이 넘어도 여전히 깨끗이 못해.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지금 92살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 생각이 더럽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 붙듭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 나의 행위로 성화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by grace, by faith,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를 인해 최고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희 모든 간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은사로, 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는 일어납니다. 주님, 어제 지었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의의 병기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많은 세월 중에 오늘이라는 나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이 새벽을 달려와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 먼저 만나고 기도로 시작하니 이 하루의 기도 가운데 새벽 기도가 제일 귀하단 말이에요. 예. 자고 일어나서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여러분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아침밥 먹기 전에, 가족들도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달려와 현장 예배, 또 미국 전역과 한국, 일본, 전 세계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양이 뭡니까?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곡조 붙어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깨어있는 슬기로운 타선이가 돌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이 감사에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너는 성령 충만 받아 기도에 깨어있으라, 감사에 깨어있으라. 여러분 찬양에 깨어있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함께 부르는 감사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곡을 붙이는 겁니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자,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크다 말이야. 하나님은 놀랍다.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아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피를 흘려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할렐루야. 광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사랑도 능력도 거룩함도 은혜도 너무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1절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소가 뿔이 있지요, 굽이 있지요. 구약에는요 소, 양 이것들만 하나님께 바쳐래. 돼지는 안 된대. 굽이 있어도 여러분 되새김을 안 하면 안 돼요. 되새김을 하지만은 굽이 또 갈라지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갈라져, 세상과 구별돼 세상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하나님의 궁중에 심겨진 아름다운 나무로요. 예, 빛이 청청하며 아름다우며 갈수록 아름답게 열매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슬람권에 단 선교 이 갔었잖아요. 2015년에. 그 이슬람의 ISLP에서 수백만 명이 그 터키로 막 도망을 와서 피난촌들 그 길을 가는데 하루 종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이슬람, 이슬람. 하루에 다섯 번 아잔이라는 것이 울리면요. 막 새벽 5시쯤 막 울리는데 처음에는 뭐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에요. 소름이 막 끼쳐요. 그 소리 울리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서 막 보면 일어나가지고 그냥 메카를 향해, 사우디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그게 예배예요. 앉아갖고 예배가, 그들은요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편의상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실제로는 엎드려 절하고 엎드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길 가다가 애잔이 막 사이렌이 울리면요 다 차들이 있어요. 길가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드렁크에 카페트를, 조그마한 카페트 꺼집어내서 길바닥에 깔아놓고 그리고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길거리 전체가 경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알란 하나님도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를 향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보다 열정이 못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이 새벽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금요 예배로, 가정 예배로, 구역 예배로 바치는 헌신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터키
난민들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들이 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고통스러운 얘기. 자기 딸이 20불에 팔려갔대. 성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딸의 뒷모습으로 보면 하염없이 울어. 그 20불 갖고 나머지 가족들이 빵 사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오다가 아기가 목말라 죽어요.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물도 없고 손가락을 잘라 엄마가 칼로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여서 누워서 그 아기를 살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시간을 들었어요. 끝이 없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로 생각한대요. 왜냐 했더니 그때 윈터 소나타, 겨울 연가, 대장금 뭐 이런 그냥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드라마를 그들이 본 거예요. 아, 정말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는 잘 사는 나라다. 영광스러운 나라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 삽니다. 세계 경제 12국가 선진국에 돌입한 나라. 근데 이 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나라를 점령할 때 20만 명의 아이들, 학생들을 끌어다가 막 팔라우 섬으로, 오키나와 섬으로 괌도로 끌고 와서 거기서 다리 놓고 굴 파고 그리고는 그 집 안에 집어넣고 폭약 터뜨려 다 죽여버렸어요. 깜짝 놀랍니다. 수십만 명의 여자들, 어린아이, 그 조그만한 아이들까지 아줌마 길거리에서 막 다 잡아가는 거예요. 애기가 있어도 애기 팽개 쳐놔놓고 집어 던지고 그 여자를 트럭에 실어다가 정신대로 팔아. 일생을 성의 노예로 살았어. 마지막에는 다 불태워 죽여. 증거 인멸하려고 불태워 죽이고 겨우 살아서 남아 도망온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상하라, 일본은 사과하라,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36년 고통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느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는 전 아시아권에서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지질이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 100년에 천만 명이 육박하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 2위 국가, 경제 10위 국가로, 저렇게 잘 사는 선진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힘을 얻으려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길거리에 방황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뭘 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거기는요, 그 아이들이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는 게 모든 죄악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선교 캠프로 보내십시오. 여기 있는 안순자 선교사님, 그 선교 캠프가 있으니 그 선교 캠프로 보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대한민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비결은 그것이다 했더니 그들이 그 시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 안 해요. 그들은요, 프랑스에서 또 미국에서 물품을 가져와요. 그럼 또 영국에서 물품 가져와. 밀가루 갖다 놓으면 좋아서 달려오는데 거기 십자가 꺼여 있으면요, 안 먹어요. 희한해요. 굶어 죽어도 십자가가 꺼여 있고, 요한복음 잔 3.16,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규절, 그들은 물품 주면서 전도하려고 보냈는데 그들은요,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먹여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난민들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물로 자기 자녀들을 그 미션 캠프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안순자 선교사 파송했고 지금도 계속 돕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는 이라크 북쪽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세계 선교의 부흥이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시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들의 목적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우리 함께 거기서 순교합시다 그랬어요. 눈물 흘리며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갔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복음만, 자기 골육 친지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교 대붕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안순자 선교사님, 이스라엘 향해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십시오. 거기서 우리 나도 그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은퇴하고는 그쪽으로 선교하러 갈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 홍신호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못하는 일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을 못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일을 원로 목사인 내가 할 것입니다.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달려갈 것입니다. 집회도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고 선교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항공모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순자 선교사님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북이라크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섞여 있어요. 우리 그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우리 2015년에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하면서 거기를 갔었어요. 신원희 권사님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 가셨는데 또 선문우 목사님 사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같이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랍 사람들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갔을 때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이 함께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안순자 선교사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가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요. 언어에 천재적인 재질이 있는 사람. 예, 그분 곁에 있으면 말하는 거 아무 걱정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은요 터키에서 이제는 아랍권에서 이스라엘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영광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후 3년 반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서실 거예요.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그 대한민국을 선교의 보병의 나라로 이스라엘 전체 대부흥을 일으킬 때 미국을 하나님이 서십니다. 미국을 회복시켜서 한국과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나라, 선교의 포병의 나라로 쓰는데 그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는 선교의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특히 안순자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들림받든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목숨 바쳐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카톡에 오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70, 80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김현석 교수, 연세대 교수 이분은 100살 넘어 살았잖아요.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65살부터 75살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지금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70 넘었다 80 넘었다 여러분 나이는 그냥 숫자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 복음 전하는 비전, 십자가 자랑하는 영혼 살리는 비전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수십억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이슬람권,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대부흥으로 돌아오는 환상이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돌아옵니다. 대부흥의 주역들이 돌아옵니다. 그 대부흥의 주역을 일으키기 위해 동방의 한 나라를 하나님이 천사로 표현합니다. 그 천사가 동방의 해 뜨는 곳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 인을 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한민국이 바로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도록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중보기도 하면서 포병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미국인 거예요. 결코 미국과 한국은요 무너질 수 없어요. 한국은 절대 공산화되지 않습니다. 엄면 돈 단위의 공산화 뿌리 내려 하지만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일은 곧 옵니다.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으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고국을 떠나 미국에 오게 하시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많은 다민족들을 깨우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원을 인해 날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이 사명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새벽에 달려와 기도하고 이 사명을 안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필요한 모든 물질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요셉이 7년 대환란을 준비하고 그 대환란을 풍년 때 준비하도록 하는 사명, 그 대환란에서 애굽 땅과 온 팔레스틴에 있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어서 미리 고난을 당하게 하잖아요. 사명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전권을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왕이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처럼 존귀하게 되고 에스더처럼 영광스럽게 되기 원합니까?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존귀와 부귀 영광은 다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산업장의 부흥 세상의 물질 하루아침에 교회로 다 옮겨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부흥에는요 온갖 기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벽기도 달려오며 감사하고 온라인 예배 드림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여러분 존귀한 명예의 축복 필요한 사람 물질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사명 감당할 때 붙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 감사했어요. 일생에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한 아이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소중히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 남. 예수님의 축사가 뭐냐? Gave thanks예요. 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면서 감사했더라.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 먼저 감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 나흘이 되어 냄새납니다.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무덤 문을 옮겨놓으라.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아직도 죽어있고 냄새나고 부패되어 있는데 그 여전히 마리아 마르다는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요. 배를 칭칭 동인 채로 그 자리에서 통통 뛰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나사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잔을 받으사 또 사례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제 6월 첫 주일 우리 교회도 또 성찬식을 합니다. 1부 2부 예배 전교인들이 1년에 두 차례 하는 이 성찬식을 우리들이 맞이할 때 정말 예수님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야. 그것은 찢어지면 주님의 호소입니다. 애끓는 호소 명령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그래야 산다.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면 그 떡이 상징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를 마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떼어주면서 gave thanks 십자가 길 가면서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살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헤아리면서 무엇을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풀으시고 기가 막힐 수능광 등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욥은 빼앗겼음에도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인해 감사. 놀라운 감사. 청교도들의 감사. 여러분 여기에 도착했어요. 벌리머스 땅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절반의 사람이 죽습니다. 44명밖에 남잖아요. 107명이 와가지고 44명이 죽었는데 44명만 살았는데 그 살아있는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이 그 추운 겨울에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인디안대로 섭격으로 죽고 겨우 44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씨뿌린 걸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잃어버렸음을 인해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껏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본받으십시오. 욥의 감사를 본받으십시오. 감사하는 자를 여러분 본받으시오.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새벽 예배가 날마다의 예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감사가 되기를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877년 4월에요. 미네소타주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막 펄벅 여사가 썼던 돼지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그 중국의 선교사로 간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예, 메뚜기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해요. 메뚜기들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었어요. 농작물 덮어버리면 다 깔가먹는 겁니다. 그렇게 1877년 4월에 미네소타주에 메뚜기 떼들이 들이닥쳤는데 농작물을 다 깔가먹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한 해의 농작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주지사 필스버리라는 이 사람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바로 1877년 4월에 들이닥친 그 메뚜기 재앙에 4월 27일 날 모든 방송과 신문으로 4월 27일 날 감사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건강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고 농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날은 무조건 감사의 날로 정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모여 감사, 들판에서도 감사, 직장에서도 감사, 감사의 기도 찬양 소리가 하늘을 갖다 막 덮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사한 그 다음 날부터 메뚜기들이 막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농약도 치지 않았는데 메뚜기 떼들이 며칠 만에 전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요 그것은 미라클, 미스터리입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난 기적이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기억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최고로 옳게 보이는 의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했어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릴 때 감사했습니다. 오병이 기이의 기적을 행할 때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성찬 행할 때 게이브 땡스 주면서 감사하시고 십자가 달리면서 감사하셨던 예수님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 30절 31절은 최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노래로 감사하라. 하나님 찬송하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감사하라. 그러면 속옷 뿔과 굽인 황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감사 찬송 한 소절 부르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 예배 찬송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성공하여 우리가 속옷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광대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